봅시다. 자, A가 0과 1 사이래요. 0에서 1까지 x 더하기 A의 절대값에 x 마이너스 A의 dx 이 값이 최소가 되래요. 알겠냐? 상수의를 구하래. 봐봐. 이거 기억나요? 0에서 1까지 절대값 x-2분의 1 키로 할까? 미안하다. t-1에 dt 이거 해보세요. 최정이 최정이만 시켜야지. 그렇지. 0에서 1까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다들 잘하네. 맞지? 예. 자, 0에서 2까지 절대값 t-xdt야. 알겠죠? 지금 여기 1이 요 x로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저 1이 x로 바뀐 거야. 이해되죠? 자, 다시 봐. 여기는 적분 변수가 t죠, 지금? 요 새끼는 t의 범위예요. 무슨 범위라고? t의 범위야. t의 적분 구간이죠. 변수 t의 적분 구간이야. 맞지? 자, 여기서도요. 변수가 t니까 이 새끼는 t의 적분 구간이에요. 아까 인정하지? 이해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 x는 역시 변수예요. 이해돼요? 밖에서 보고 있으면 x에 관한 함수예요. 적분 밖에서 보고 있으면은요. 이해돼요? 이해되지? 예. 그러니 x가 어떤 값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x가 1이면 이렇게 풀어야죠. x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x를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t의 범위가 이렇게 있는 거지? t의 범위가 이렇게 있죠. 이해해요? 그래서 x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0보다 작을 때.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 왜냐면 x가 여기 있으면 t 빼기 x는 항상 양수죠, 지금. 왠 줄 알아? x가 0보다 작잖아. t는 어디 있어요, 지금? t는 여기 있잖아, 적분 구간이. 이해돼, 안 돼요? t가 변하는 값은 여기죠. 0에서 2까지 변한다며. 이해돼, 안 돼? 이해하죠? 그럼 x가 여기 있으면 항상 양수지. 여기서 작은 거 뺐으니까 x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해? x가 여기 있으면 항상 음수네.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래서 저 녀석을 어떻게 나누자. 알겠죠? 나눠요. x가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쟤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t-xdt예요. 인정하지? 그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0에서 x까지는 양수야, 음수야? 0에서 x까지는 음수죠? 0에서 x까지는 음수죠. 왜? 해봐봐. 아까 다시 여기가 t축, 여기 0하고 여기가 2인데 t가 이렇게 변한다며, 지금.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x가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0에서 x는, t가 0에서 x는 여기죠. 0에서 x는 t 구간이잖아, t 구간.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거기서 x 뺀 거잖아. 그죠? 큰 놈 뺐으니까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t 더하기 x dt 이러시면 되죠. 더하기. x에서 어디까지? x에서 2까지는 t가 여기 있죠. 거기서 x 빼니까 양수죠, 이번에. 그럼 t-x dt 이러시면 되고. 이해돼요? 최정이 돼?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요? 여기 있잖아, 이제 x가. 맞아, 안 맞아? 그럼 t 빼기 x 하니까 쟤는 항상 음수죠, 이번에. 항상 음수니까 마이너스 t 더하기 x dt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할 줄 아시면 돼요.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럼 정리해, 집에 가서. 이해되죠? 되지? 자, 그럼 요거 기억하시고. 근데 요거 요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t 빼기 x는 여기가 t축일 때 여기가 x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 그래프 맞아요? 이게 y는 절대값 t 빼기 x 맞아? 이해돼, 안 돼?
이해하죠? 그럼 0에서 2까지 면적이죠. 그럼 0하고 2가 이렇게 있으면 2면적이네.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해요? 그 다음에 땡기세요. 0하고 2가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겠네. 그러면 2면적이네. 적분값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0하고 2 이렇게 있을 땐 2면적이네. 이해돼요 안 돼? 이해돼? 어? 그러면 계산해볼까? 2면적은 어떻게 구할래? 2면적은? 2면적 어떻게 구해요? 그럼 여기 0 놓고 이렇게 사다리꼴로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요거 얼마죠? 200x죠. 얘도 200x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 2 빼기 x 제곱에 2분의 1 하면 2면적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요거는 빼기 x네? 길이가? 얘도 빼기 x네? 그럼 길이가? 그럼 2분의 1 빼기 x 제곱하니까 2분의 1 x 제곱을 빼면 적분값이죠. 이해되는데? 이제 알겠지? 요 새끼는 그냥 x 제곱하면 되는 거 보이지? 이해돼? 요 새끼는 2분의 빼기 x 제곱 둘이 더하면 되겠네? 이로 나누고 이렇게 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어? 요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아까 걸 모르면 안 돼요. 알겠지? 예, 됐죠? 의미를 알았어요. 나 봐봐. 지금요,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이 새끼는 x의 구간이에요. 맞아, 안 맞아? x의 구간이죠? 이해 됐죠? 근데 이번에 이 a를 알려줬잖아? a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여기 x인데 지금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해요. 맞지? 그지? 근데 a 어디 있대요, a? a 여기 있대잖아, 지금. 이해되는데? 이해해? 그러면 쟤는요,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쟤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x 여기 있잖아, 지금. 맞죠? 0에서 a까지는 x가 여기 있는 거죠? 0에서 a까지 x. 그죠? 여기서 이거 뺐잖아. 그럼 음수네? 음수 맞아요? 그죠? 그러니 a 빼기 x dx 이래 되겠네? 더하기 a에서 어디까지? 1까지는요? 맞아요? 제 양수죠 이번에? 그럼 x 더하기 a, x 마이너스 a, d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이해해요? 되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 새끼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제곱이죠? 이 새끼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맞아? 되죠? 그럼 적분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x3승에 a제곱 x고 자, 0에서 a죠? 더하기 그 다음에 3분의 1에 x3승에 마이너스 a제곱 x고 자 a에서 1 이렇게 되네. 인정. a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a3승에 더하기 a3승이니까 3분의 2 a3승 나와요. 인정. 맞죠? 자 1 넣어보세요.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a제곱 여기다가 a 넣으면 이 새끼 3분의 4로 바꿔주면 되겠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되지? 그럼 이 새끼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죠? 최소 값 구하는 거죠? 최소가 되는 A 값 구해라 이거죠? 그럼 이 새끼 이제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네? 4A 제곱 마이너스 2A 인정. 그럼 이렇게 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2분의 1 여기 0이죠? 보이죠? 여기서 최소인거? 0하고 1 사이잖아요 A가. 이해해? 되죠?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일 때 최소야. 되게 간단하지만 할게 많은 문제죠? 이해함? 자, 그 다음에 9번. 몇 번? 9번. 세연아 너무 호떡 싸우기로 하지 않았냐? 오늘 안 파는데. 아, 오늘 안 파냐? 너 사올 생각도 없었잖아. 자, 함수 f(x)는
x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3이 돼요. gx는요, 무슨 x? gx,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t 마이너스 fx의 dt죠. 맞죠? g 프라임 1을 구하래요. g 프라임 1을 구하란다. 해보세요. 요 새끼 좀 봐봐. 이거 아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금 한 거랑. 알겠죠? 똑같은 건데 함수값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아까는 그냥 축에서 x축에서 보면 되는 거였는데 얘는 함수값으로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함수값. 또 해보자고. 얘는 누구 범위예요? 얘는 누구 범위야? T 범위, T 구간이에요. 맞아요? 이해되죠? 그러니 요 새끼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한다 이런 얘기네. 이해돼요? 아까는 이 새끼가 그냥 T였으니까 T축 그려놓고 했지? 이건 FT니까 FT를 그려야죠. FT를 그리세요. 짜란짜란짜란짜란 이게 Y는 FT예요. 대칭축 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인정해요? 그럼 여기가 1이네요. T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래. 맞아 안 맞아? 그럼 FT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변하는 거죠. FT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함? 이해함. 이해되죠 여러분? 되죠? 그러면 여기 FX잖아. 여기 뭔 FX? FX죠. FX지? 그죠? 그럼 fx가 fx 어떻게 지금 요 값이 요렇게 여기 선을 걸까? 이렇게 y축 이렇게 선을 걸줄까? 너네 좀 이해되기 쉽게. 그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ft 범위죠. 이해돼 안 돼? 맞아? 그러니 fx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안 맞아? fx가 여기 있을 순 없네. fx가 여기는 불가능하지 지금. 불가능하지 않아? 왜 불가능해? 이게 ft인데 요 t에다가 x 쳐는 게 fx 아니야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ft 그래프는 요렇게만 그려지니까 x에 여기가 x야. 그럼 요 값이 fx가 되는 거고 여기가 x야. 그럼 요 값이 fx 되는 거고 여기가 x야. 그럼 여기가 fx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은 못 나오지 지금. 이해함? 이해함. 그럼 fx는 어디서부터 가능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야 fx는? 이해돼 안 돼? 이해해? 뭐라고? 어? 어쩌다야? 미안. 아, 좀 뜨끔했어요. 원래 이런 거 말하면은 이게 가슴이 이렇게 좀 미안한 감정 이런 게 전혀 안 드는데 오늘 좀 미안한 감정이 갑자기 확 드네요. 미안해.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거예요. 너도 막 정말 기분이 나빴다고 선생님 방으로 오세요 했다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자, 다시 서영아. 자, 서영아 FT를 그린 건 알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Y축 하나 이렇게 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FT의 범위라는 거 알겠어요? 가질 수 있는 값인 거죠 FT가? 이해하죠? 이해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다가 fx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fx라는 거는 뭐예요? 이 t라는 함수에다가 이 t에다가 x 쳐는 거죠. 맞아? 그럼 봐봐 상아. x가 여기 이렇게 있어. x가 여기 있으면 지금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럼 fx는 이번에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x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 그러면 얘는 요 값이 fx가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이해해요? 이해하죠? 이해하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G 프라임 1 구하는 거지? G 프라임 1 구하는 거야? 나 잘 봐. 그러니 1 좌우만 보면 되는 거죠. 1 좌우. 여기가 1이네. 맞아 안 맞아? 1 좌우만 볼 거예요. 그럼 1 좌측에서는 얘를 따라가죠. X가 여기 있는 거죠. 1보다 작은 거네. 여기 있는 거 맞잖아. 1보다 큰 건 여기 있는 거 맞죠? 이해돼 안 돼? 너 이해돼? 이해되죠? 그래서 나 잘 봐봐. 이 새끼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죠 이거? 요거죠 요거? 요게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FT에서 FX 빼내잖아. 맞아 안 맞아? FT에서 FX 빼면은 이번에 음수죠. 아래에도 위에 거 뺐으니까 음수잖아.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FT 더하기 FX DT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함? 이해함?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FT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T 이렇게 쓸 수 있네? 맞아요? 어? 얘 줄로 쪼갠 거야 그냥. 이유는 좀 있어. 내가 좀 더 알려줄게. 계산하기 싫어서 쪼개놨어 일단. 답으로만 가려고 편하게. 알겠죠? 이거 다 적분하면 돼. 이거 키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다 식으로 나와 안 나와? 이해함? 이해함? 아니 이 새끼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돼. 저 새끼로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하면 왼쪽 거 계산할 수 있지. 적분해서 계산할 수 있죠? 이 새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새끼는 저건 EFX인 거 알겠어? 적분하면 적분 변수가 T지? 해줘 자 얘는 FX에 적분하면 T만 붙으면 되죠? 적분 입장에서는 변수가 T니까 FX는 상수야 지금. 그러니까 T가 붙고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이 새끼가 EFX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하죠? 여기까지 알겠노? 그럼 이 새끼는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요건 어차피 상수지 얘들아? 무슨 수? 상수 그럼 A에 더하기 EF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돼요 안 돼요? 이해돼? 이게 지금 GX인 거잖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인정하니 안 하니? 이해돼 안 돼? 이해해? 그죠? 그러면 자 봐봐. X가 이번에 뭐와 뭐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 사이에 있을 때 여기지 여기 이해해 안 해? 인정? 오케이. 그럼 이땐 나눠야 되는 거 맞아? 나눠야죠.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X까지는 맞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는 요 범위지 요 범위. 맞아 안 맞아? 아니 x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들어가면 f-1은 여기고 fx는 여기니까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ft의 범위죠 지금. 이해돼? 그럼 여기서 fx 빼면 얘 음수네? 맞아! 마이너스 ft 더하기 fx dt 인정! 그 다음에 1에서 어디까지는? 아니 x에서 1까지는 이 범위죠. x에서 1은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야? FT의 범위고 여기가 지금 FX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빼면 양수죠 이번에. 인정! 이해해야 돼요. 인정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아무튼 이렇게 나와. 요거씩 정리하는 건 좀 이따가 해줄게. 내가 알겠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알겠죠? 어? 자 근데 문제도 구하라는 게 뭐라고? 구하라는 게 뭐라고? G 프라임 1이래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구간함수 아니야 지금? 그럼 여기서 G 프라임이라고 여기서 G 프라임이에요. 그럼 좌미계 우미계가 당연히 같겠죠. 값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얘 나는 얘 안 했어. 선생님 문제 딱 보는 순간 알겠어? 선생님 딱 저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그리고 뭐 여기도 니네들 이렇게 써주지도 않았어 선생님은. 알겠죠? 그냥 요거 하나만 썼어요. 알겠어? 왜? 저 미분해봐 이제.
그러면 G 프라임 X는 EF 프라임 X랑 같지? 이해되는데 그럼 G 프라임 1은 뭐랑 같아 되냐? EF 프라임 1과 같은 거죠. 이해되는데요. 알겠어? 이렇게 구하면 돼.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해하지? 정우 되냐? 알겠죠? 근데 이거 갖다가 식으로 한번 좀 구현을 좀 해보자. 알겠죠? 이거 풀세트로 한번 구현해보자. 중요하니까. 알겠죠? 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짜란짜란짜란.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1이었어요. 2차이 나네. 이렇게 선언하고 주면, 여기는 빼기 3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뭔지 알겠죠? 잠깐 대칭 축인 거니까. 이해하죠, 여러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x가 1보다 커요. 맞죠? 그럼 fx는 요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이제? 맞아.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보세요. 적분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인 거니까 요게 지금 ft의 범위예요. 맞냐, 안 맞냐? 이해해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해하지? 그러면 지금 내가 x가 1보다 커. 여기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 여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fx는 여기 있는 상태죠. 이 경우는요. 이해돼? 이 경우들은요. 이해해요, 안 해요? 인정. 인정하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뭐가 돼요? 쟤는요, 음수죠? 마이너스 ft에 fx dt 이렇게 되는 거고. 맞냐 안 맞냐? 맞죠? 쟤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ft 하나 있고 dt, 그 다음에 제가 efx죠.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하죠? 통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은 내가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 그랬다 분명히. 알겠죠? 네, 그럼 fx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인정해야 하네. fx가 여기 있는 거지? 맞죠? 그럼 해보자. 자, 어디서부터? 자, x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써봐. 여기 x가 여기 있어요. x가 여기 있어. 그죠? 아, 이것도 남아. x가 여기 있어. 이거 남아야 되네. 그러면 남아야 되겠구만. 자, 나누자. 알겠죠? 나눠야 돼. 나눠야 돼. x가 여기 있는 거면 여기서는 남아야 되겠네. 봐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해하죠? 자, 이렇게 되면 나 봐. 지금 여기가 fx인 건 맞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근데 t가 여기 이렇게 변하잖아. 그럼 t가 여기까지는 이게 음수가 되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필요하네. 이해돼? 아, 괜히 했다. 그러면 여기 요 x로 표현해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두 배에서 이거 빼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알겠어요? 이거 잘 모르면 이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야. 이해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 나오죠? 아, 근데 대칭할 때 이 새끼 두 배 한 거에서 이거 빼면 이건 이거야 그냥.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이때는 양수야, 음수야? 이때는 양수, 음수. 니네가 얘기해봐. 양수야, 음수야? 니네가 얘기해봐. 지금 여기잖아, 여기. 요 범위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이게 ft잖아. ft 위에 fx 있잖아. 그 음수죠? 맞아, 안 맞아? 인정! 인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얼마?
1이죠. 그때 양수죠. ft-fxdx.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지금 풀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x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인정? 마이너스 1하고 1,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 x까지는 또 음수. 마이너스 ft fx dt 맞아요. x에서 1까지는 양수. 이해하니 안 하니? 몇 가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가 뭐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쟤는 음수죠. 이해함? 이해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풀루식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지? 됐어? 여기도, 여기서 그 생각 하셔야 되죠. 여기서 나눌 생각. 알겠죠? 여기서 아까 형님이 좀 멈췄잖아. 여기서 갑자기 이해하죠? 그거 이해하지? 그거 요 사이에 x가 있을 때도 요 새끼가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해돼요? 예, 나눠서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알겠냐? 이해되죠? 근데 하나만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 다음에 그럼 요 새끼는 계산 어떻게 해요? 이 새끼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ft dt 인정? 맞지? 이해해요? 쟤는 fx에 x 더하기 1 인정. 이해되지? 이해되죠? 그럼 이 ft에다가 저거 집어넣고 적분하면 되겠네? 저거 집어넣고 적분하면 되겠네? 정우야 돼? 너 딴 생각 했잖아. 씨, 너 씨. 너 잡새끼. 너 딴 생각 했지? 오씨. 야, 요거. 아까 요거 일부 쓴 거야, 일부 정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요 FT를 저 새끼 여기다 GT로 집어넣어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해서 적분 친 다음에 마이너스 1 X 하면 저기 다 X 하나씩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미분할 수도 있죠. 그 미분하면 뭐 나와요? FX F 프라임 X에 X 더하기 1에 더하기 FX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 이 상태로 이거 미분하면 그냥 쏙 들어간다라는 거. 적분한 다음에 미분 치려면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이해되지? 이거 집에서 잘 봐라. 이거 뭐 킬러 30번에 많이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패스. 자, 14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래. 맞죠? 자, 0에서 1까지 fx dx는 얼마래? 마이너스 2, 그냥 2래요. 2. 그 다음에 F의 X 더하기 1은 F의 X 마이너스 1이래. 맞아? 이해하죠? 자, Y는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게 GX래요.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gx dx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네. 그죠? 자, 봅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우함수예요. 맞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0에서 1까지 적분 치면 2래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 치면 4라는 거 알 수 있네. 위에 거랑 섞어버리니까 우함수니까. 이해돼야 한대. 맞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세훈이? X는 1. 자, 객관식. 그렇죠. 주기가 2라는 거죠?
대칭은 요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대칭이에요. 알겠냐? 되죠? 주기가 2라는 거예요. 주기가 2. 됐어. 맞죠? 그럼 봅시다. 그냥 툭 하나 그리세요. 툭툭 하나 그리세요. 어떻게 그릴까? 뭐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가 적분 치면 여기가 4래요. 이해돼 안 돼? 이해해요? 됐죠? 근데 얘를 갖다가 y축을 얼마,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렸다 이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이만큼 올렸대.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하니? 쟤를 이만큼 올렸대. 이해되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게 gx인 거죠. 참 이해되는데 맞죠? 그럼 얘도 주기함수인 거 알겠어? 쟤도 주기함수인 거 알겠지? 이해돼? 자, 그래놓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gx dx 이거 뭐야? 이거 결국은 이거 길이가 얼마야? 6이죠? 6이지? 그러니 한 주기 적분값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이제 주기가 2인 거니까 한 주기 적분값 곱하기 4. 그러니 결국은 이 새끼 맞아 안 맞아? 이 새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 해주면 되는 거죠? 인정하죠? 그럼 저 새끼는 결국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러니 요 면적에다가 요게 이만큼 되는 거지 지금. 이해돼야 안 돼요? 쟤를 이만큼 올라가면 재면 이만큼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요 길이도 2네? 맞죠? 그럼 여기 적분값은 얼마야? 요 면적은? 이 면적은 4네? 그럼 얘도 4네? 그럼 8이네? 3주기? 그럼 8 곱하기 3 하면 24예요? 알겠어? 이해하죠? 어? 자, 그 다음에 15번 몇 번? 15번 자, 함수 fx, large fx는 3x제곱에 2x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어디까지? x까지 eft 빼기 x의 dt 맞냐? 그죠? F에 마이너스 1은 0이란다. 뭐라고? F에 마이너스 1은 0이래. 이해함요? 이해함요? 자, 그랬을 때 뭐라는 거야? Large FX의 상수항. 무슨 항? Large FX의 상수항. C는 뭐니? 이게 C고. A는 뭐야? 아, 여기는 A 갖고 와보는 이런 얘기네. 이해하죠? 자, 해봅시다. 자, 1번 뭐 해야 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뭐야? 정적분 함수잖아. x에다 뭐 집어넣어? a 집어넣죠. 맞냐? 또 fa는 3a 제곱 더하기 2a라는 식으로 잡히네. 인정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정적분 함수 저거 미분해야지. 미분하는데 적분 함수가 tx가 공존하면 분리 후 미분하라 그랬다. tx가 공존하면 적분 변수는 t인데 밖에서 보면 x에 관한 함수죠. 이해돼 안 돼? 이게 공존하게 되면 분리 후 미분하는 거야. 그럼 요 새끼 봐봐. 요 새끼는 적분하게 되면 xt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적분 변수 t고 x 상수 취급이니까 xt 맞아? xt 맞지 여러분? 그럼 거기에 x 집어넣고 a 집어넣고 빼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제 미분하자. 그러면 f 프라임 x 그러면 스몰 fx 되겠네.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6x 더하기 얼마? 2에다가 맞지? 자, 요거 요렇게 요렇게 쪼갠 거야. 분리 후 그럼 요 새끼 미분하면 2fx 인정. 인정. EFX 인정하죠?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AX니까 플러스 A 맞죠? 인정! 오케이. 그러면 FX는 몇 X?
마이너스 4x 더하기 마이너스 4x 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인정. 인정. 넘어와서 fx 남으셔서 넘겨. 이해돼야 안 돼요? 그죠? f 마이너스 1은 0이래.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0이죠. 따라서 a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함? 이해하죠? 그랬더니 여기 a가 2 나왔네. 여기다 2 집어넣어봐. 그럼 f2는 얼마? 12에다가 4 더하면 66이야? 이해돼 안 돼? 맞죠? 그럼 요 새끼는 지금 얼마가 돼? 마이너스 4x에 2 들어가면 빼기 4 이래 되네. 그럼 이 새끼 적분하면 라지 fx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c인데 여기 9 해놨지? 이해해야 돼요.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2번. 자, 함수 fx는 함수 fx는 마이너스 1이래. x가 뭐보다? 1보다 작아.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래. 마이너스 x 더하기 3.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g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1에 ft dt래요. 옳은 거 고르란다. 자, 기억을 읽어보세요. gx는 1, 3에서 증가한데 g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니 맞아요? 네. gx는 k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근 실수 k가 존재한 기억 디귿은 보면 도함수 갖고 노르란 얘기야. 이해돼 안 돼? 니은은 좀 배워야죠. 여보세요? 니은은 이런 거 좀 알고 계세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와 미분 가능성. 알겠죠? 정적분 함수와 미분 가능성이에요. 알겠죠? 이 새끼가 미분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은 뭘 갖고 와라 그랬지 내가? 뭐 갖고 와라 그랬어? ft의 알겠지? 연속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뭘 갖고 하는 거라고? ft의 연속성. 미적 가서 이유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외워. 알겠지? 이 새끼가 연속이기만 하면 지금 미분 가능해요. 알겠어? 이 새끼가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돼요. 이 새끼는 미분 불가능해도 상관없어요.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뾰족점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 얘가 연속이기만 하면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해져요. 뭔 말인지 알겠지? 되죠? 나 봐봐 그러면. 이 새끼 연속 맞아요? 고판함수의 연속성이야, 그죠? 고판함수 연속성인데 이 새끼가 1에서 불연속이죠?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런데 다 수렴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 불연속인데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 그랬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다 존재해. 값이 다른 거야. 이게 수렴한다는 뜻이라 그랬어, 내가. 알겠죠? 이 새끼 불연속인데 수렴해요, 맞지? 그럼 근데 이 새끼가 1에서 0이죠? 그러니까 이거 연속 맞죠, 이제? 맞죠? 이거 봐봐. 다시 한번 점검해. f 곱하기 g가 있는데 이 새끼가 x는 a에서 불연속인데 얘가 수렴한단 말이야. 얘는 연속이고. 알겠어? 그래서 이게 곱해서 연속되려면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그랬지? 맞아? 그럼 얘가 무조건 0이잖아, 지금 이래서.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연속 맞아, 안 맞아? 얘 연속 맞지, 이제? 얘가 연속 맞으니까 이 새끼는 미분 가능한 새끼 맞죠? 맞아? 전범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니는 당근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봐봐. 뭐 보라고? 자, 이제 그럼 기억부터 하자 하는데 얘 도함수 갖고 놀아야 돼, 맞죠? 그럼 첫 번째로 뭐 하는 거야? 0 집어넣어야죠? 그럼 G빵은 빵이지. 인정하죠? 그 다음 뭐예요? 미분 안에 그러면 g 프라임 x는 x-1에 f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고
fx가 구간함수니까 그거 맞춰 써줘야죠. x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인정. 인정. x가 1보다 크면 x 마이너스 1에 fx가 얘잖아. 그럼 3 마이너스 x 1에 되는 거죠. 알겠어? 그죠? 그래서 저희가 x고 이거 1하고 3이죠? 1하고 3 이런 거고 얘는 음수니까 이런 놈이지. 이해돼요? 이게 G'이라고. 알겠느냐? 그럼 봄함수 그려봐. 봄함수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증가 0 찍고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냐? 이런 함수예요. 자, 기억 참이죠? 1하고 3에서 증가하는 거 맞죠? 디귿은 세실근 가질 수 있어요? 없죠? K가 어디부터도 두실근밖에 안 나오지? 알겠느냐? 23번 몇 번? 23번 자, GX는요 GX는요 FX에 더하기 F-X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래요. 맞냐? 맞죠? 자, 요거 보면 어허허 우함수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fx 더하기 f 빼기 x 있으면 우함수 볼 줄 아셔야 돼요. fx 빼기 f 빼기 x 있으면은요 여기가 빼기 달려 있으면은요 기함수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알겠냐? 볼 줄 아셔야 돼. 따라서 gx는 우함수예요. 인정해. 이해돼? 나 보세요. 상식에 의거해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적분했대요. 이해돼? 적분했대요. fx를 적분한 거야 지금. 알겠죠? 자, 근데 여기 있던 함수를 y축 대칭했대요. 무슨 대칭? y축 대칭 시켰대요. 알겠어? y축 대칭 시켰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은요 안 변하죠. 상식적으로 빨리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당연히 안 변하잖아. 아니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했는데 이 함수를 y축 대칭시켰어. 이 함수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걸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신 거니까 안 변하지? 상식으로도 가능하죠. 상식 뭔식? 상식 그죠? 그리고 요런 거 구하라 그러면 앞에 이렇게 관계식 주고 적분값 구하라 그래. fx 뭔지 안 알려주고 함수 안 알려주고 알겠어? 그죠? 그럼 그대로 이 함수 적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적분 치는 거야. 그냥 주어진 새끼를.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돼? 그럼 니네가 니네 입으로 그랬잖아. 당연히 둘이 같은 거라며. 둘이 같은 거라며. 맞지? 아니 이 새끼 y축 대칭 시킨 게 이 새끼 아니야? 맞죠? 둘이 같은 거라며.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 dx 아니야? 맞냐 안 맞냐? 맞죠? 그런데 gx는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며. 그러면 0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2 나와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죽네. 그럼 0에서 1까지 gx dx 되겠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됐지? 자, 그 다음에 24번 몇 번? 24번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는 3이야. 그 다음에 orx에 대해서 맞죠? orx에 대해서 f의 x-1에 fx 얘가 얼마? 6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3이래. 맞죠? 0에서 1까지 fx dx 구하란다. 뭐 구하라고? 0에서 1까지 fx dx. 알겠어? 나 보세요. 자, 얘도 자 구하라는 건 0에서 1까지 fx dx. 여기도 fx 관계식들을 던져줬죠. 저 새끼도 fx 못 구해요 지금요. 이해돼?
fx 못 구하고 구할 수 있나? 맘먹으면 구할 수 있긴 하겠다. 2차 놓고 3차 놓고 알겠지? 뭐 맘먹으면 구할 수 있긴 하는데 그거 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적분 쳤어. 그죠? 여기 관계식 주고 적분값을 주잖아. 그럼 내가 이 새끼를 그대로 적분을 쳐서 어?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거야. 알겠죠?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인테그랄, 왼쪽에 인테그랄, 오른쪽에 인테그랄 씌워서 그대로 만들어낼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쟤를 하긴 하려면 하나를 알아야 돼. 이거 화면이 이렇게 삐뚤어졌지? 자,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한번 했었죠? 자, 이거 봐봐. 이렇게 자, 짜란짜란 이게 y는 fx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쟤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어. 뭐라고?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 더하기 m 됐을 거고 여기는 b 더하기 m 됐겠지.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쨌든 같지. 다 같이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얘는 인테그랄 a 더하기 m에서 b 더하기 m의 f에 이거랑 같은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하죠? 되죠? 근데 여기서 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이쪽이 안 보여. 오른 왼쪽만 보여. 알겠죠? 그랬을 때 저걸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거 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그러니까 얘를 fx로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x자리에다가 x 더하기 m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fx로 바뀌겠지? 그러면 내가 이게 피적분 함수잖아. 피적분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이동시킨 거죠. 빼기 n만큼. 빼기 n만큼 이동시킨 거죠. 이해해야 하네요. 그럼 같이 구간도 빼기 n만큼 이동하면 되겠네? 그럼 쟤로 바뀌죠. 이해돼야 안 돼요? 맞잖아. 여기다가 내가 x 더하기 m을 집어넣으면 x축으로 빼기 n만큼 이동하겠다 이러니까 김민경. 맞죠? 그죠? 구간도 빼기 n만큼 이동하면 되죠. 이해하죠?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다 적분을 씌울 거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적분을 씌우면 여기가 fx 빼기 1이니까 요 새끼에만 내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야. 이해해야 하네요. 그럼 x축으로 빼기 1만큼 이동할 거죠. 적분 씌운 다음에. 이해되는데 적분 씌운 다음에 x축으로 빼기 1만큼 이동할 거예요. 구하라는 게 0에서 1이에요. 맞냐? 잘 들어? 그러면 0에서 1을 씌워. 적분 0에서 1을 씌워. 얘도 0에서 1을 씌우는데 빼기 1만큼 이동하면 빼기 1부터 0이 되죠. 이해해야 하네요. 보여? 보이죠? 그래서 일단 0에서 1로 씌워줄게. 자, 이거에 마이너스 0에서 1이죠? 0에서 1 fx죠? 자, 오른쪽은 니네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계산한 값을 a라고 놔줄게.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하죠?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자고?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너가 빼기 1 되고 너가 0 되죠? 자, 이 값을 이거 다시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더하기 0에서 1까지 fx죠. 빼기. 이 값이 지금 a예요. 인정해? 인정하죠? 잘 봐. 내가 이 새끼를 알파라고 놔요. 계산값을요. 이 새끼 계산값을 베타라 놓으면 알파 빼기 베타가 a죠. 여기 있네. 뭐가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있네요. 둘이 연립하면 해서 베타고 하면 되죠. 이해돼? 됐지? 여기까지. 끄세요. 휴식, 휴식.